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군요. 우리 동료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오던 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 제자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